가시죠. 갈까요?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달려라. 왜 안 받아줘요? 뭐야, 하는 거야? 왜 안 들어와요? 달려라, 달려. 왜 안 들어와? 다시 하세요, 다시. 다 들어가세요. 자, 들어갈게요. 달려라, 달려라, 방탄! 자, 이렇게 또, 아,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정상했어, 지금. 아, 오늘은 이제 정말 이런 배경이 저희가 예전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뭐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러니까 뭐 하지?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냄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냄뚜, 안돼 냄뚜. 짱! 저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여가바타 셰프. 자, 이번에도 MC가 있습니다. 이번 MC는? MC 냄뚜! 여기로 오세요, MC. 자, 이번에 MC를 맡은 RMC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룰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한 시간 동안 요리를 할 거고요. 슈가 앤 G는 주령을 듣고 같이 힘을 합쳐 요리를 잭업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문제 왔어. 자, 요리를 설명하는 다른 멤버들은 레시피 자체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만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와, 그 가능할까? 오늘도 진 팀에게는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벌칙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칙 없이 하겠습니다. 벌칙? 벌칙이 정해졌으면 라고 써있어서 정해주셔야 됩니다. 벌칙 뭐 할까요? 벌칙 뭐가 있을까요? 벌칙 뭐... 자진선다 있나요? 자진선다 없고 제가 네. MC를 보시는 RMC에게는 벌칙 와. 오케이. 아, 근데 지금 맨날 동행권이래, 동행권. 아, 동행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할까? 벌칙 뭐가 있어요? 벌칙을 정해주시면 돼요. 청소, 청소. 어? 아, 뒷정리? 아, 근데 뒷정리 너무 많이 했잖아. 요리할 때마다 뒷정리해가지고. 근데 난 두 번 다 걸렸어. 자, 그러면 아까 저기다가 그 멋진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보셨잖아요. 아, 맞다. 우리 그 정국 씨와 이제 지민 씨인가요? 네. 맞아요. 지민 씨가 그래서 멋진 티셔츠가 있는데 네. 이걸 입기 하시죠. 뭐 다른 사람이 입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 때 입는 건 어떤가요? 방송 한 뭐... 하나를.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아, 그래요? 왜? 아, 사진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니까 이 벌칙이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자, 벌칙을 피하기 위해 이제 네,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팀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네? 1팀. J-Hope and V. 아, 이게 1팀이에요? 네, 이 두 분이서 팀을 하시면 저희가 지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령을 하는 멤버고요. 오케이. 2팀, 정국 and Jimmy.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번에도 여러분 찬스 복불복이 있습니다. 이 찬스는 요리하는 한 시간 동안 무조건 두 번을 써야 돼요. 요리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무조건 지령이 떨어지는 대로만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이외 행동을 할 시에는 음식 만드는 시간을 5분씩 차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음식이 완성되고 나면 저희 맛자락 감독님과 오케이. 제가 맛 비주얼 등을 보고 평가를 할 건데요. 아하. 평가 항목은 뭐 맛, 팀워크, 플레이팅, 위생 뭐 등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생 중요합니다. 위생, 위생 중요하죠. 요즘 같은. 자, 여러분 각자 자리로 흩어져서 정리가 되면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방탄 어디서 가시죠. 자, 달려라. 달려라! 가자! 아, 뭘 하냐. 다시마랑 멸치는 거 보니까 뭐 국물 내는 거 있나 본데? 근데 대충 이제 재료들만 봤을 때는 미나리가 왜 나오지? 또띠아 죽순도 있어. 치즈. 아스파라거스? 어? 야채 피자 아니야? 이 형들이 이제 지금 슬슬 예측을 하기 시작했어. 아스파라거스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토마토 소스 있는 거 보니까 피자 더 들어가. 치즈가 피자 치즈. 야, 너희는 이거 없어? 네, 없어요. 왜 없어, 얘들? 지령 내리는 사람은 없대요, 그게. 진짜 볼 수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작만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게 그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 좀... 레스! 멋있겠죠? 손 다 씻었는데. 뭔가 좀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멋있는데? 뭔가 좀 된 사람 같아. 무대 장갑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자, 알려줘. 스타트 한다고 이제. 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제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 지령. 자,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진영한테 먼저 지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똑같이 말하세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추가형? 아니, 귀 빨개지지 지령 내리겠습니다. 컨트롤 한단 말이야? 위로 하트.
위로 손머리 하트. 이게 웃을 일이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좋아해? 귀엽다, 귀여워. 오케이, 그러면 나왔어, 이제.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어. 1, 2, 3, go! 시작! 자, 일단 돼지고기랑 오, 야, 빨라, 빨라. 그 양파랑 당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오, 야, 너무 빠른데? 자, 기다리는 동안 양파 취향껏 썰어두고 자, 물 전부 1대1로 전부 물 만들고요. 프라이팬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자, 간장! 맛보세요! 설탕! 지금 맛보세요! 야, 야, 잠시만, 집중해, 집중해. 야,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어떡하지? 야, 나 돼지고기 좀 줘봐. 네. 뭐 하래? 야, 이거 뭐야? 이거 집중해야 돼요. 자, 이거 약간 자, 이거 다시 못 봐요. 이거 탕수육 아니에요, 이거? 야, 자! 아, 탕수육이다, 탕수육이다. 탕수육이요. 어, 아닌데? 갑자기 김치를 썰고 있습니다. 자, 김치를 설탕 넣어 볶고, 볶음김치 탕수육 넣어서 케첩을 섞어가지고. 아, 앞에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게 무슨 요리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빠른데? 아, 아까. 자, 여러분, 탕수육 맞아요, 탕수육. 탕수육이야? 오야, 그러네. 자, 탕수육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자, 과연 필요한 탕수육일까요? 게 이제 탕수육이 아닌데? 과연 탕수육일까요? 아, 이 탕수육이 아니네. 탕수육 아니에요. 아니, 근데 탕수육 그거야. 나 지금 영상 한 번 봤어요. 지금 영상 바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글자를 잘 봐야 돼. 아, 밑간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어, 애들이. 막 밑간 잘하려고 막 중력분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밑간을. 뭐야, 근데 왜 조용해 갑자기 애들? 밑간을 어떻게 해? 자, 지금 앞에 거 영상 한 번 더 볼게요. 진짜 빨라. 송강. 자, 고기 600g에 소금, 후추, 맛술 넣고 조물조물. 아, 탕수육 소스가 맞네. 아, 내가 기억했다. 그 김치 그러니까 이 뒤에 거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전분물 이거 탕수육 만드는 거 쉬워. 이거 전분물을 만드는 거 쉽고. 처음 아니, 나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진실. 얘기 들리세요? 진아.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성전아? 자, 사실 저거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진 씨,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 일단 돼지고기 600g에 후추, 소금, 맛술을 넣고 조물조물 해놓고 그다음 전분물을 만들어야 돼요. 물이랑 전분 1:1 비율로. 좋아, 차분하게 좋아요, 지금. 일단 그렇지. 전분물 만들어놓고 한 명은 저기 뭐야, 그 양파랑 당근 저 썰고. 탕수육에 당근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나? 조금 좀 크게 들어가죠? 저게 뭐 넣고 전분을 만드는 거지? 감자 전분. 그 감자 전분 넣고 물 넣어야 되죠? 물 1:1 비율로 해서 감자 전분. 아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회의하고 있어. 마이크 켜놓고. 아니, 감자 전분을 넣으라는데. 영상 한 번만 더 볼까?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한 번, 근데 한 두 번 더 보면 나는 두 번 더 보면 외울 것 같아. 완벽한데. 마지막에 김치 볶으면서. 자, 여러분. 요리를 두 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시간 동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나? 네. 우리가? 네. 야, 이 텐션이면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네, 영상 보여주세요. 돼지고기에 맛술 넣었죠? 조물해 주시면 돼요, 돼지고기. 간장, 설탕, 취향껏 넣은 거야. 모르겠다, 나는. 아니, 왜 설명을 해줘야지,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인가? 와, 너무 어려워. 이게 저렇게, 아마 저렇게. 이건 보고 있는 줄 알고. 켜고 있으면 헷갈릴 거예요. 일단 전분물 해놨으면, 그 이제 탕수육 소스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분물? 전분. 아니, 밀가루가 아니라 전분이라고? 자, 슈가씨, 그 혹시 전분 맞죠? 감자 전분 맞죠? 아니, 이게 중력분인데? 전분 아까 저기 어딘가 있댔어. 감자 전분 대충 붓고, 그냥 물 부어놔요. 그냥 위에 잠기기만 하면 돼요, 전분이. 뭔 소리야? 잠기게 하라는 게 뭔 말이야? 전분을 잠기게 하라고? 그냥 물을 전분에다 넣어요. 잠길 때까지. 맞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거 옆에 놔두세요, 슈가 형. 양파랑 당근이랑 같이 들어가. 그거 어차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냄비, 후라이팬이나 냄비 하나를 꺼내가지고 탕수육 소스 만들 거거든요. 탕수육. 네, 그거 좋네요, 그거. 좋아요. 공중팬 좋습니다. 아, 역시 두 베테랑답게 그래도 나름 잘 준비를 해 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물 넣고, 간장, 설탕, 식초 준비하세요. 간장, 설탕, 식초. 아, 그걸 내가 하라고? 소스? 이게 뭔데?
예, 네, 거기, 거기, 거기. 물 좀 살짝만 더. 소스만 되는 거야? 다 됐습니다. 그럼 그 정도. 나보고 하라고? 아, 이거 잠깐 넣어줘. 야. 자, 이러면 제가 섭섭해요. 나였으면 돼지고기부터 지금 이미 맛을 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돼지고 맛을 먹고 물맛을 한번 봐요. 목 축였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물에 간장이랑 설탕 그리고 식초를 잘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몇 큰술이라고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간장이랑 그 설탕이랑 감각에 맞춰가지고 감각에 맞춰서 간장, 설탕, 식초. 식초가 뭔데? 이게 식초야? 저 맛술. 아, 요리는 나무 나무 국자 같은 게 나무 뭐라 해야 되냐? 아무튼 그 큰술 할 수 있는 거 있어. 큰술. 나무 숟갈. 어. 이게 뭐야? 이걸로 하는 거야? 간장. 간장, 설탕, 식초. 비율은 내 맘대로. 장난해? 아니, 이 일단은 야, 끓이는 물에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내가 알기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간장이? 간장이랑 설탕이랑 설탕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설탕 넣어서 일단 끓여주세요. 간장이랑 식초 좀만 더 넣고 설탕 꽤 많이 넣어야 돼요. 간장이랑 식초를 좀 더 넣어. 아니, 지령대로 해요. 아니, 간장이랑 설탕이랑 식초 넣으려잖아. 지금 간장이랑 식초 넣으라 그랬어요. 아니, 아니 설탕도 많이 넣으랬어, 방금. 야, 윤경 놀고 있다.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치라도 썰어야 되지 않을까요? 슈가 형, 저기 김치 썰어줄 수 있나요? 나중에 쓸 거라서. 김치를 쓴다고? 탕수육에 김치가 들어가? 김치, 아, 김피탕인가 보다. 아, 그럼 이해가 가지, 김피탕. 아, 그러네. 그럼 좀 이해가 되네. 저것들이 있는 게. 오? 어? 아니? 먹어. 김치탕? 지금 메뉴를 예측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이거 안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메뉴를 예측했어요. 메뉴를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근데 그런 조합이 맛이 있나? 나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우리 마실 때 인기 있었어. 한번 맛볼까? 뱉는다고? 아, 구토랑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구토랑. 자, 그치? 달방 최초로 구토 나왔습니다. 네. 자, 무슨 맛이에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벌써 간 본 것도 이상해. 그 탕수육 소스 맛이 어땠는데요? 아까 토하려고 그러는데? 소스 맛이 어떻냐는데? 뭐 어떤데요? 이 세계의 맛이 아니던데? 독약 아니야, 독약? 한 번 더 먹어봐야 되나? 먹어봐요, 한 번. 오케이, 이번엔 네가 먹어보자. 내가 설탕 넣긴 했어, 많이. 자, 또 2차 구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맛이 어떤데요, 진짜? 아니, 양파 넣어야 돼. 양파랑 일단 당근 넣으세요. 당파래. 당파. 자, 당파 빨리 넣으세요, 당파. 당파 넣어야죠. 양파랑 당근을 다 넣으라는데? 야, 이거 맛이. 야. 설탕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넣은 거 설탕 맞죠? 설탕. 너 왜 당황스럽게 한 입마. 설탕 많이 넣어야 된대요. 좋아. 자, 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 달고나 아니야, 드는 거면? 아니, 설탕이 요리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당근이랑 양파가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눅눅해지면 괜찮으면 전분을 넣던가. 네, 전분 넣으면 돼요. 이 전분 물을 넣는 거죠? 전분을 넣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전분 물을 만든 거지? 그거 나중에 탕수육 볶을 때. 뭐라고? 탕수육 튀길 때. 아, 전분에다가 탕수육 하는 거. 네, 맞아요. 아, 그래? 바쁠래?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바쁘자. 가위바위보. 아, 야, 속이 안 좋은데? 에, 진영 시국이 안 좋으면 윤경한테 한 입 주세요. 윤기야, 너 먹으래. 뭐가 부족해? 이제 쫄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미 요리에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자, 제가 일단 만약에 탕수육 소스 맛이 괜찮으면 전분 물을 넣어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놓고. 전분 물을 넣어 아니면 전분을 넣어? 약간 전분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색깔이 투명색은 아니었어요. 반반? 근데 여긴 전분 들어가고 내가 전분물로 이거. 1대1 비율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걸쭉해지게 하면 돼요. 이걸로 좀 전분을 푸자. 뭐야? 굳었어? 굳었는데? 아니야. 뭐야? 원래 이래요? 아, 이걸. 계속 풀어줬어야 했나 보다. 찬스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정우 씨. 찬스를 쓸까요? 지금 이 시간대에는 찬스 한번 써주는 것도. 저희 찬스를 쓰겠습니다. 지금 20분을 돌파하고 있어요. 20분 돌파했어요. 40분 남았습니다. 원래 하나 끝내놔야 했어. 아, 서브 요리. 지금 저 모두 나와서 이분 같은데. 자, 지령자 두 명. 자, 지금 나가겠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자, 지령자 두 명 모두 나와서 2분간 요리. 자, 대박 찬스가 나왔어요. 찬스가 좋은 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자, 자, 맛 어떤데, 맛? 아, 먹어봐. 먹어봐. 아, 냄새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이게. 하지만 맛은 나쁘네. 아니, 이거 맞아? 이것보다 더 걸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튀김 하려면? 야, 여기에 전분을 넣는 거야? 아니면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근데 간장이 약간, 무슨 간장이야, 이거? 생각해볼까? 형, 간장이 더 있어요. 자, 이거 김치, 일단. 야! 김치가, 내 김치를 조금 더 이거 내가 봤을 때 간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양조 간장인데? 국간장은 넣어야 돼? 혼란의 현장이에요, 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더 설탕 맞죠?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진하게 해야 돼. 괜찮아. 이거 고기에 부어? 아, 프레시한 장갓. 예스. 아, 내가 봤을 때 지민 씨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네. 지민. 아, 일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여러분 뭐야? 영상 두 번 더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진짜 준비가 됐는데? 왜 왔어? 그냥 힌트 써가지고 알려주려고 왔지.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이거 나중에 부을 거잖아요. 붓고 적당히 붓고 남은 거 저기다 붓고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란 하나 풀고 식용유 조금 넣어서 섞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거랑 해가지고 저기 하면 돼. 야, 그럼 부족할 것 같은데 양에 비해? 아니. 네, 충분합니다. 네. 자, 우리가 요리할 거 없어. 그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어야 돼. 일단 이걸 넣으라는 거지. 예. 넣어서 이제 걸쭉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 너무 재밌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 치즈만 올리면 끝이야. 사실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네 지금. 자, 시간은 지금 물을 좀 많이 줘요. 차라리 이럴 때 서브 요리를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요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된대요. 30분 안에. 나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시 되게. 아니, 우리가 형 비율을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저는 빠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 충분히 많이 전달하고 왔어. 서브 요리가 진짜 쉽대. 그러니까 서브 요리를 일단 영상을 보고 네가 못 외우는 게 아니라 못 외우는 게 이상할 정도로 쉽대. 자, 서브 요리 저 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세 번 더 볼 수 있대요, 지민 씨. 서브 요리부터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요리입니다. 언제 한번 보게. 감으로 하라고? 자, 저건 무슨 요리일까요? 이게 무슨 요리야, 이게? 어? 저거 그냥 스팸 그거 아니야? 스팸 주먹. 스팸 잔? 그 슈가 형 그 뭐야? 떡갈비다, 떡갈비. 뭐야? 자, 별거 없네, 저 끝이네. 아니, 지금 저거 진영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게 만들어져야지 진행이 돼요, 나머지 게. 그래서 저것만 되면 이제 쑥쑥쑥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지금부터 맛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래명이 먹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남준이가 보니까 맛 보지 말래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정국이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끓이다가 한 번씩 맛 봐주세요. 그래, 맛 괜찮을 때 그때 바로 전분물 넣어가지고 걸쭉한 것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 불과 1분 전까지 맛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바로 다시 맛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맛 봐야 돼요. 괜찮을 때 전분물을 넣어야 돼요. 맛있을 때 전분물을 빨리 넣어야 된대. 그다음 걸쭉한 걸 만들고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후라이팬에 식용유 둘러가지고 고기 볶아요. 그 저기 반죽 입혀가지고. 반죽을 입혀서?
화내지 마요. 자, 입을 씻고 있어요. 지금 차와 먹지 못하는 맛이다. 아니요, 근데 이거 어차피 김치 들어가요. 김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전문물이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레시피는 다 파악한 거예요? 두 분 다? 네, 파악했죠. 다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영상 볼기에 세 번은 남으셨잖아요? 두 번 남았습니다. 야, 근데 저거 제대로 만들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배고프다, 갑자기. 아, 이게 지금 아, 저 할 게 생각보다 많네. 김치도 따로 볶아야 되고. 이게 충분해, 이게? 맞아, 이게? 그냥 이게 그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두 번째 요리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두 번째 요리는 포기한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이게 먼저 일단은 돼지고기를 튀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치를 볶아야 돼요. 저 형은 가글을 몇 번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주변 청결해야 되는데 자기 입 청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전문물 여기다 좀 구워야 돼요. 거의 진단 가글이에요. 그래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지 말라는데? 야, 또 굳었어. 아니야, 그 물만 넣는 거야, 물만. 그리고 그 슈가 형 그 기름 온도는 170도로 해야 된대요. 얼마나 넣어? 네, 일단 저어보세요. 저어보고 걸쭉해지면 돼요. 조금씩. 어, 야, 걸쭉해졌어.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살짝만 그럼 더 넣어주세요. 윤기 형 뭐 하고 있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 씨 거 보면. 윤기 형 그 기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름을 주사기 아니야? 주사기로 보이냐, 저게?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온도계야? 170도 올라가면 밀가루 반죽 한번 뚝 떨어뜨려보고 그 전분물이 그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튀기시면 돼요. 자, 자 진정 맛봅니다. 고개를 가운뚱거리고 맛을 봅니다. 나요? 나? 그만 나? 나? 자, 지금 38분 정도. 찬스 하나 써. 40분 되면은. 아, 근데 찬스가 잘못하면 5분 그러니까, 차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아, 그래? 아, 그리고 쓴 거는 뺀 찬스, 거잖아요. 그쵸. 찬스가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찬스가. 아, 그 영상 보기가 있던데. 요리하는 멤버가 직접 요리 영상 15초 보기가 있긴 해요. 야, 무서워. 야, 원래 저게 한 번에 튀기나요? 한 번에 넣나요? 제가 봤을 때 찬스를 한번 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40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빼야 돼. 뭐야? 그리고 그 뭐야 김치에다가 설탕 좀 넣고 볶다가 그거 케첩이랑 김치 국물까지 넣어주시면 완벽. 오. 괜찮아요, 괜찮아? 야, 그거 이제 소스 옆으로 빼놔요. 왜? 진짜 오 나왔어. 자, 여러분 40분 돌파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뭘 쓸지 한번 보시고 쓸지 말지 한번 잘 나중에 한번 더 볶아야 돼요.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찬스 들어갑니다. 아, 일단 저 봐보세요. 자, 과연 찬스 30초 동안 0.8배속 영상 재생. 아니, 의미가 없어. 자, 30초 동안 차라리 서브 영상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브 영상 포기했답니다. 아, 오케이. 하나라도 잘하자. 김치를 볶으래요. 설탕 넣고.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요. 어? 설탕 넣어. 잠깐 기다려봐. 넣는 거 있었어. 있었다고? 어. 잠시만요. 와, 어렵다. 이것보다 더 어렵냐, 우리 요리가? 비슷해? 네, 비슷한가. 와, 저 큰일 났네, 이거.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설탕을? 뭐 설탕을? 아니, 그 초반만 외우면 내가 초반을 먹고 이러거든, 사실. 보고 해야 되니까. 설탕을 그 저 아까 그 나무 국자 그거 있죠? 형 들고 있는 거 설탕 한 다음에 이렇게 툴툴툴 털어주듯이 이렇게 적당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적당히 나왔다. 네, 네. 적당히 그냥 슥 있잖아요. 슥슥 느낌 간 그 그거 해주시는 그쵸, 거. 지금이야. 제 아니 그 많이도 필요 없어. 슥슥슥슥 됐어. 아, 지금 됐, 먹고 있어? 됐어. 저거 조금만 될 것 같아. 네, 저기다가 이제 적당히 볶다가 케첩 좀 넣어주시고 그거 안 넣어? 숟가락 그 양 정도. 식용유 안 넣어? 식용유를 넣고 볶아야죠. 과연 지금 뭐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식용유를 안 넣었어요?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볶는 과정까지는 갔다. 응, 그니까. 어, 야, 서브 요리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 42분을 돌파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 네. 어, 야, 아니. 어, 네. 김치가 튀겨지고 있어요. 아, 김치가 튀겨지고 있고. 야, 윤기 형 놀고 있으니까 서브 요리 시켜. 되게 간단하잖아. 그럴까? 어, 20분이면 충분해. 지금부터 탕수육은 진영한테 다 맡길게요. 아, 재영이 질문해서 안 듣는 거 아니, 근데 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한번 맛보실래요, 소스? 아니에요. 남준아, 나와! 아, 남준아, 남준이 나와! 딱 맛봐야지. 남준아, 나오라고!
남준아 나오라는데. 남준아 나오라고라는데요? 죄송합니다. 진짜 나가, 진짜 나가는 게 웃기다. 야, 그래도 MC인데, 야, 진짜, 야. 시켜줘. 그, 윤경한테 스프 요리. 그 스프 요리 한번 더 틀어주세요. 아니지. 케첩 한 큰술. 한 큰술. 틀어줘. 예. 받아주고. 근데 김치가 너무 많으면 살짝 빼줘야 되죠. 공간이 약간 여기서는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자, 서브 요리를 만드실 겁니다. 아, 쉽네, 서브 요리. 쉬워. 서브 요리 할 거면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44분입니다. 지금 들어갈 건데, 영상 한번 볼게요. 박도. 저 어디다 넣는 거죠? 끝났어요. 아,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지금. 자, 저 슈가 형, 이제 슈가 형은 다른 요리를 할 거예요. 아니, 이 다음 뭐 하는데? 일단 살짝만 더. 그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기 넣고 해주 고기 넣으면 돼요. 여기다 고기를 넣으라고? 네. 야, 먹을 수 있는 거냐? 냄새는 그렇듯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자, 빠르게 설명해 줍시다. 자, 지시 이제 거기다가 고기 넣고 나중에 치즈 올려가지고 뚜껑 덮었다 열면 끝이고요. 이제 슈가 형은 되게 간단해요. 그 스팸이랑 일단 스팸이랑 후추랑 양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즈는 얼마나 뿌려? 네? 치즈는 얼마나 뿌려? 치즈는 위에 덮일 정도로 뿌리시면 돼요. 가득 뿌리라는 거야? 네, 가득. 드디어 뭔가 드디어 맞아. 뭔가 팀워크가 막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45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15분 동안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형, 이제 양파를 그냥 아예 다져주세요. 양파를 다지라고? 이 요리는 어떤 레시피로다가 탄생했을까? 뭔가 피자집에서 탕수육을 시켰는데 같이 먹다 보니까 슈가 형 그거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거 다지고 스팸 밥그릇에 넣어가지고 주물럭 하면서 그 다져주시면 돼요. 난 뭐해? 형은 이제 다른 후라이팬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거 아스파라거스랑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주세요. 사분해. 드디어 좋아. 분담. 지민 씨 아까 뭐 하트 시키다가 갑자기 뭔가 제대로 된 분담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십니다. 끝나기 전에 이제 막 장수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10분 같은 느낌. 장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너 많이 다지고 있나 나? 과연 뭐가 탄생할 것인가? 이 스팸은 어떻게 내가 그 스팸 으깨 그냥 으깨. 손으로 막 주물럭 하면 다 부수면 돼요. 오, 재밌는 거 같은데? 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재미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재미있으면 좋겠다. 빨리 재미있으면 좋겠다. Fast and fun. Yeah. 자, 미리 얘기해 줄게요. 거기 주물럭 한 다음에 후추 그냥 위에 눈에 보이는 정도 그냥 툴툴. 그리고 그 양파 저기 한 두 주먹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밀가루 한 주먹 넣어주시고 후추 톡톡. 밀가루 한 주먹? 밀가루 한 줌. 손에 후추. 밀가루 한 주먹 그냥 가져가요. 좀 다가와봐. 다가와. 이제 형이 잘 주물러졌다 생각이 들면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몇 개 나눠가지고. 얘는 지네 먹고 싶은 거 만드는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진짜 요리 있는 거예요. 서브 요리. 프라이팬 달궈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자, 이제 슈가 형은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올려주시고 여기 식용유 두르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너무 큰가? 떡갈비인데요, 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떡갈비였어요, 사실은. 떡갈비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형이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왜 일자로 만들지, 형? 난 분명히 동그랗게 만들어달라 했는데 반죽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이었어. 약간 그 미니 돈가스처럼 만들면 돼요. 저게 맛있겠다. 그러게요. 저 그래도 요리다운 요리네.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슈가 앞쪽에 방울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 저거 넣어주시면 돼요. 저기 같이 굽는 거에. 이거랑 방울토마토를 여기 같이 구우라고? 좋습니다. 그거 적당히 익을 때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알죠? 진영은 그거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안 만들어도 된대요. 아, 그래. 끝났어. 뭐해? 이제? 이거 해야지. 아, 요거를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진영이 그거 할 거면 슈가 형은 데코 준비할게요. 나 데코 준비하라는데? 데코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별거 아니고 데코라는 것은 그릇에 마음을 담는다. 뭐라고? 그릇에 마음을 담는다? 형님, 슈가 형 그 뒤에 치즈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릇에 옮겨야 되니까 살짝만, 약불에 살짝만 올렸다가 그릇에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게. 그리고 진영 그거 적당히 되시면은 다른 그릇에다가 담고 데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분 남았어요. 하긴 하네. 자, 한번 부엌 한번 좋은 거 말아 가볼게요. 뭐라고 했지? 들었어. 자,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끝났어. 5분, 오, 냄새가 오묘합니다. 얘를 살짝 올려서 데코를 하라는데. 냄새가 오묘해요. 아니, 걔 살짝 그거 하래. 자. 그 상태 좋고요. 살짝 데핀 다음에. 같은데? 자. 와, 여기 있으니까 완전 깃발려. 야, 요리가 두 개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슈가형, 그거 슈가형 판단에 그거 그릇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옮길 것 같아, 이거.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걸로. 아니, 그냥 이대로 간대요. 옮기면 다 망가질 것 같지 않아요? 망가질 것 같아. 이대로 보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야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껐어. 오, 좋아. 이제 불 끌게요. 야, 그래도 야,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하면 돼. 제가 원래 다 녹는 것 같아. 야, 거의 이거 형 초반에 너무 놀았어. 이 두 가지 요리가 거의 20분만에 완성됐어. 내가 그러니까 거의 40분부터 제대로 했거든. 이 사람들 얼마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치즈를 무쳐빵에서 할 거고요. 아, 네. 자. 외시면 플레이팅. 자, 예, 어떤 플레이팅이죠? 그러면 뭐 들고 가면 돼요? 그냥 뭐 깔끔하게 올려주기만 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지금 1분 30초 남았어요. 아, 이거 끝났어요. 네, 막판에 지금 거의 뭐 완성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요, 형. 나 진짜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우리 지령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들어요. 와. 고생했어. 일단 서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김치 저거 어떻게 두개 더 해야 되잖아요. 나 안 들려 이제. 네, 아, 그래요? 아, 고생했다. 아, 자, 59분. 자, 제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일단은 진짜 우리 셰프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 셰프, 오늘 김 셰프.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짐이라 네?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좋아요. 오케이. 진짜 이렇게 해요, 요즘? 자,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네, 일단 MC. 야, 근데, 일단 데코가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 근데 이거 얘기를 안 해서 케첩을 안 갖고 와서 아마 싱거울 텐데. 아니. 제가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지금이 없었던 거니까? 네. 자, 나 젓가락 한번 줄게. 과연 어떨지? 오! 그럴듯해요. 일단 MC를 자, 먹어볼게요. 거의 고기 익은 거 맞죠? 아니, 다 치즈 맛으로 먹을 수 있지. 맛있어. 응? 어? 어? 옷? 생각보다 짠데 이런 거 아니야? 왜? 너트로스 나왔다. 되게 복잡한 맛이다. 아,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 이게 분량이 어려워요? 이게 약간 시큼함과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김치 한번 이건 다 같이 한번 먹어봐야 돼.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나도. 약간 이런 비슷한 맛일 것 같긴 해. 이게 되게 복잡한 맛이야. 1, 2, 3 단계가 있어 맛이. 김피탕이라 그런지. 되게 괜찮아? 되게 걸쭉한 김치찌개 같은데. 아니, 되게 걸쭉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맛이 나. 아까 우리가 먹어봤던 소스 맛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국간장으로 불렀을 때. 형, 각을 한 번 먹고 다 터졌잖아요. 충격 먹었잖아. 아니,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난 많이 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안 나빠요.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이제 탕수육 소스의 맛이 좀 더 났으면 좀 더 약간 좀 더 달았어도 될 것 같아. 약간 김치 향이 좀 더 강하다. 조금 더 달고 그거 했으면은. 나 왜 나쁘지 않냐? 아니, 나쁘지 않아 진짜로. 치즈 좀 많이 얹어주지 감독님. 아, 그냥 냉정한 평가를 위해. 맛은 원래 야, 이런 원래 야, 감독님 이런, 표정이 너무 좋은데? 원래 이런 비슷한 맛이죠. 야, 태형아, 우리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원래 이런 맛이라고? 아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맛? 근데 저희 국간장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육수 내는 게 있어. 뭔가... 왜 이런 맛이에요? 원래 이런 맛이에요? 조금만 더. 아, 이게 제가 다 먹었어요. 후라이팬을 줘, 후라이팬을.
고기가 자 남주 씨 고기 없고 고기는 스팸, 없는데 스팸 한번 먹어보시죠. 자 스팸 고기는 없는데 자 이거 햄 스테이크 햄스테이크. 이거 하나는 남겨놔야 돼요. 아, 햄스테이크.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스테이크 소스가 없죠? 아 스테이크인데 아, 없구나. 네 스테이크 소스가 아, 없어요. 원래 없었어. 스팸 빼먹으시죠. 아 근데 스팸이 원래 짜서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레시피는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아 그래? 네 레시피에 스테이크 소스를 마지막에 뿌린다가 아, 있었는데 그 점수가 설명. 야 요건 조심하세요. 야 네, 요건 예. 요건 저희도 지적합니다. 요건 남준이 웃음 나왔다. 왜? 아니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그대로 구운 거랑 비슷한. 이건 된거진짜 아, 맛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동그랑땡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그 그냥 스팸인데? 그 브랜드야 그냥 맞아요. 그 브랜드 그냥. 케첩 있었으면 맛있었겠다. 아, 케첩 있었으면 맛있을까? 아 이거 먹는다 이거. 줄까? 저거? 저거가 된다. 네. 아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태영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 김피탕 전문을 하는 데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도 한 번도 궁금하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일 싶어. 걱정했던 김치, 피자, 아, 탕수육은 메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반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도 뭐. 대단합니다. 네. 뭐 점수 바로 매기나요? 점수는 일단 한 번에 하시고. 나 비영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 정도의 김피탕이면 해볼만 합니다. 어 태영이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아 언제든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다음 요리 진행하겠습니다. 렛츠 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준비 시작. 여유 있게 하면 돼. 네가 급할 필요가 없어. 어 뭐였더라 시 어 물을 아 지금 물이 너무 많은데 우리 밀가루 좀만 더 넣을게요 거기에. 밀가루 반죽 비닐에 넣어 두셨어요? 넣어 두셨어요? 호피 형 화나기 시작했죠. 뭐 개인적인 생각 의견 다 받아들일 생각 있어요. 형 저 치즈 많이 넣어주죠. 다이오 진 사람 멸치 떡 먹기 할래? 야 너무 올 수도 있겠다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